오늘은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것을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참 가난한 집에서 추운 밤에 또 구유에 누일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 노동자의 집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 일을 한 노동자이셨기 때문에 모습이 초라했고 풍채도 없었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돌아가실 때에도 왕의 자격으로 돌아가셨기에 십자가 위 머리 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왕으로 나셨고 왕으로 사시다가 왕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셨기에 인간의 죄인들의 손에 의해 팔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왕의 왕 자격으로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승리하셨던 왕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백마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개선의 장군 모습으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옵니다. 주님이 백마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승천하셨어요.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또 사이비 교주들이 내가 어느 산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고 내가 메시아의 사명을 받았다 또는 골방에서 그 메시아가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미리 그 얘기를 예언하셨습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번개가 번쩍하면 그 순간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디엔 오시고 어디엔 안 오시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 따라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이제 앞서서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하고 물을 때 아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서 계셨고 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따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조차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초림 때 세례요한의 외침에 따라 오셨던 예수님은 재림 때 천사의 호령에 따라 천사가 예수님 오신다 소리지르면서 외칠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이 천사의 호령은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나와 심판받으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이라 너희 신랑 너희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성도들을 모으는 소리고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호령하는 소리를 따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많은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렸습니다. 재림 때에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많은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모세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또 성전을 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별별 이야기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예수님의 그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은 워낙 공회에서 질문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또 동수 반대와 찬성이 동수일 때는 이제 자기가 어느 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만은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 직접 질문하는 건 불법인데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고 증인들이 왔는데 그 증언은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묻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참 엄청난 질문합니다. 만일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지껏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오셨는데 아니라 그러시면 죽음 앞에서 그가 그동안의 모든 삶과 교훈을 부정하는 게 되고 만일 내가 그렇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사형당할 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을 때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러면 엄청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진실이 더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셔요. 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예언하셔요.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셨듯이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는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이사야 66장 35절에 보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권세 가운데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이제 위엄 중에 오시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위엄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될 텐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공중으로 가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가셨기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게 되는데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약혼한 아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끊어야 되나 하고 마음속에 번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에게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곧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셨다고 하는 복음을 천사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또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밤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무덤 문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천사가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며 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신약에만 318번, 신구약 전체로 천여 번 예언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확실한 예언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이 신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셨는데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멜기세덱 지파를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대제사장으로 신옷을 성의를 입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금띠는 임금님 왕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입니다.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깨끗하신 예수님, 정결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깊이 통찰하시는 심판하실 때에 조금도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도 제가 아닙니다. 무슨 증거가 나면 그거 아니고요. 내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겁니다. 그때 쓴 차용증도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며 재판정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그 눈이 불꽃 같으신 분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의 혀가 자기의 일을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혀가 지 맘대로 놀아. 내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주 앞에서는
숨기지 못하고 자기의 사실을 그대로 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때 행위책들,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희고 큰 보좌 앞에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입니다. 또 책들이 펴졌는데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죄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슨 짓 했고 한 그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그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받아 형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눈은 심판에 조금도 불공정이 없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시는, 감찰하시는 눈을 상징합니다.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걸으실 때 예수님의 발은 수치를 당하셨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그 발에 못을 박이면서 참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발은 불로 연단한 주석 같아서 원수를, 죄인을, 마귀를 발로 밟아 멸망시킬 수 있는 권력자, 능력자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서 몰려오는 무서운 물, 그러한 물소리와 같이 위엄이 있는, 권세가 있는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위엄과 영광의 얼굴빛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런 얼굴을 한번 보이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시니까 두려워해요. 그때 제자들을 이끄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마라. 예수님을 외모로나 판단하고 잘못할까 봐서 너희가 본 것을 인자가 죽음에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게 무슨 소리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오실 때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위엄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우리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